그래서 이제 우리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었는데요. 얘는 이제 어떤 그 난이도가 있었느냐?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 설명 드리죠. Number 14. Why did the city reschedule the Easter marathon? It conflicted with the holiday parade route downtown. Can't the marathon just be rerouted? A. Apparently, it'd inconvenience a lot of businesses. B. Yes, the parade has been moved downtown. C. That's exactly what the parade is for. D. Not unless the parade runs its course. Number 14. Why the city reschedule the Easter marathon? 자, 일단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마라톤 해보셨나요? 42.19. 대단한데? 네, 그거 완주 하셨어요? 자, 그때 마라톤 하실 때, 그,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마라톤 참석한 사람들 말고. 물 담아주고 하는 사람들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파는 사람들 뽑으셨어요? 예, 음료랑 막 이런 거?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거, 동선 따라 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푸는데, 좀 지장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 지식 여부에 따라서 이게 조금 이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It conflicted with the holiday parade route downtown. 아, 일단 지금 왜그 리스케줄이 됐냐? 그러니까 마라톤이 일정이 조정이 된 거예요. 뭐 이번 주 내고 다음 주에 한다 뭐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퍼레이드랑 뭐가 되냐? 컨플릭트가 된대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를 컨플릭트는 갈등이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는데, conflict with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뭐가 된다? 겹친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사용이 좀된 겁니다. 그래서, 자, conflicted with the holiday parade. 아,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 그 시내, 그 퍼레이드 행사랑 겹쳐서 그래. 그러니까 마라톤 해야 되는데, 이제 퍼레이드는 말 그대로 길을 점유해서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겹쳐서 리스케줄 했다. Can't the marathon just be rerouted? Can't the marathon just be rerouted? Rerouted 나오는데 루트가 뭐예요? 예, 루트가 경로란 뜻인데 앞에 R2로 나타내는 걸 나오고 있으니까 길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마라톤 경로를 조정해가지고 그 원래 예정된 일정 가운데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A. Apparently, it'd inconvenience a lot of businesses. apparently, it'll be inconvenient. 명확하게도 불편하대요. 뭐가? A lot of business. 많은 그런 사업에 불편하다.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장사하는데 이게 지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지장을 준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경로에 따라서 다팔 준비하고 있는데 루트를 바꿔버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루트에 따라서 어떤 그 얼락만도 있지 않을까 할당받은 게 있지 않을까 그걸 다시 다뭐 재배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답은 A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사실은 좀 억울한 그런 문제죠. B. Yes, the parade has been moved downtown. 자, 이제 퍼레이드가 다운타운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버려야 되겠고. C. That's exactly what the parade is for. 예, 역시 같은 퍼레이드인데 그게 바로 퍼레이드의 목적이래요. 말도 안 되죠? 자, 다음에 D. Not unless the parade runs its course. not unless. not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unless가 이것도 입고 나시잖아요. 뭐뭐 하지 안 않게 뭐뭐 하지 않는 게 그렇지 않다면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이중으로 부정이 좀 되는 건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D. Not unless the parade runs its course. 퍼레이드 runs its course.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그 코스를 어떻게 가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꼬아놔가지고. 일단, 퍼레이드가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라톤이랑 겹치는데, 퍼레이드가 어떻게? Run its course. 그거를 unless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라톤 원래대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거꾸로 얘기한 거죠. 예. 그 답은 A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14번은 작정하고 보기를 엄청나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게 하고자 의도된 문제였습니다. 14번은. 그러니까 이 의도대로 잘 틀려주신 거예요. 오케이.